예, 안녕하십니까. 이병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오늘은 더블 팝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연음으로 연주를 하면 드럼 같은 경우 쿵치딱 쿵쿵딱 뜨끄딱 쿵치딱 뜨끄딱 할 때가 트리플렛이잖아요. 예, 6연음 그러니까 24분음표 3개죠. 요런 3연음을 베이스도 더블 팝핑을 이용해서 예, 연주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오늘 첫 번째로 소개를 하겠는데, 일단 슬랩 할 때 싱글 팝핑을 많이 하죠. 그쵸? 근데 손가락을 하나 더 쓰면 인덱스하고 미들 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손가락까지 이용해서 연음을 더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새끼손가락까지. 예, 요게 이제 놀면 뭐예요, 그쵸? 요거 연주까지, 요거까지 슬랩을 팝핑을 넣으면은 좀 더 화려한 연주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싱글, 더블, 그 다음에 세 손가락까지, 네 손가락까지 해보면 영상을 올리면서 계속 다루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더블 팝핑 중에서 한 줄에서 하는 더블 팝핑이 아니고, 한 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줄을 번갈아 가면서 썸 쳐놓고 2번 줄, 1번 줄 하는 거죠. 2번 줄, 1번 줄, 2번 줄을 인덱스, 1번 줄을 미들 팝핑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겁니다. E마이너 도리안을 할 거예요. 이거를 1, 2번 줄에서 연주를 해보면 뭐? 요음들이 되겠고 요음이 되겠고 요게 되겠고 개방현을 4번 줄 쳐놓고 인덱스 미들 핑거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프렛, 그 다음에 1번 줄 2프렛, 그 다음에 5프렛, 2번 줄 5프렛, 1번 줄 4프렛, 그 다음에 4번 줄, 2번 줄 7프렛, 그 다음에 1번 줄 6프렛, 그 다음에 9와 7, 그 다음에 9와 11과 9, 그 다음에 12와 11, 악보에 다 있습니다. 14와 12. 네, 요게 되면은 연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예, 뭐 리듬은 이래요. 많이 쓰는 리듬이니까. 앞부에 보면은 따따따 해놓고 쓰리 해놓고 뽀 엔에 엔 뽀 이 엔 나중에 엔에서 3연음을 넣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악보에 보면은 3에서 3연음 넣고 N에서 개방현 치고 4에서 3연음 넣고 4N에서 개방현 치는 거예요. 연결해서 치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마디까지 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악보하고 또 백킹 트랙까지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덱스 팝핑, 싱글 팝핑, 더블 팝핑,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까지 이용한,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까지 이용하면 연결해서 치면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